오늘은 팝아트 초상화를 똥손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재료부터 바니쉬 마감까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재료와 도구를 알아볼게요. 보통의 팝 초상화는 이렇게 캔버스에 작업을 합니다만, 이번에는 수채화 용지인 아르시즈에 그려볼 거예요.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만, 표면 질감이 조금 다르지요. 먼저 그릴 대상의 사진을 화지의 사이즈에 맞게 프린트 해뒀고요. 위치를 잘 확인하여 배치한 후 핀이나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영역 밖의 남는 부위는 상상하여 적당히 그려줄 거고요. 밑에 먹지를 받쳐두고 단단하고 뾰족한 2H 정도의 연필로 형태를 베껴줄 겁니다. 또 사용할 붓으로는 아크릴용 붓 외에도 수채화 붓, 세필, 디자인 붓등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데요. 본인에게 편한 붓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라인용 유성펜으로는 파버 피그먼트, 마커, 네임펜 등인데요. 세필을 사용해도 좋고요. 팔레트는 아크릴용이 따로 있긴 한데요. 전 편의상 랩이나 호일을 주로 사용합니다. 팝아트에선 색상이 많이 필요하진 않지요. 특히 중요한 피부색은 여러 배합법이 있지만 간편하게 잔 브릴리언트와 흰색만 섞어도 충분합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색을 조금씩 첨가해서 피부색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바니쉬라는 아크릴용 마감제를 발라줄 건데요. 윤기 나면서 발색도 살려주고 코팅돼서 표면 보호도 해주죠. 먼저 형태를 뜨기 위해 먹지를 깔아주고요. 사진이 구김지지 않게 잘 펴줍니다. 그리고 지그시 눌러주면서 형태를 따라 그려줍니다. 기왕 하는 거 세심하고 정확하게 따라 그려주세요. 팝 초상화는 이렇게 형태를 거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검정 라인으로 마무리하니까 티도 안 나죠.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해주세요. 채색하다 보면 형태가 가려져서 안 보일 수 있으니 펜으로 미리 강조해 둡니다. 피부색은 간편하게 잔 브릴리언트와 화이트만으로 조색했지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 흰색을 더 많이 섞어줍니다. 붓자국이 남지 않게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건조 후또 덧칠하고 있는데요. 아크릴은 얇아서 두세 번은 덧칠해야 색이 이뻐져요. 형태선이 안 보일 것 같으면 선을 피해서 칠하거나 덧선을 그어 재강조한 후 덧칠해주세요. 꼭 실제 색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하여 더 화려하고 이쁘게 칠해보세요. 한 번만 칠한 부분은 아무래도 붓자국도 많고 옅어 보이죠. 그래서 머리색도 두번 겹칠했어요. 눈동자도 갈색 외에 파랑, 보라, 초록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지요.
이 배경색은 임팩트가 없어서 뒤에서 바뀌게 됩니다. 섬세한 표현은 가는펜이 용이합니다만 발색이나 선명도는 마카가 더 좋지요. 라인 작업에 가장 좋은 건 세필 붓으로 검정 물감을 사용해 선을 긋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숙련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붓선 긋는 법과 연습, 응용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속눈썹은 뿌리를 좀더 굵게 표현해 주세요. 아랫눈썹은 위보다 더 가늘고 짧게 해주고 방향도 불규칙적입니다. 그늘진 부위나 돌출된 곳은 선을 좀더 굵게 강조합니다. 미리 종이 등에 선 연습을 많이 해둬야 길고 부드러운 선을 그려낼 수 있지요. 배경색을 보색 계열로 바꿔 좀더 생동감 있게 연출하려 합니다. 특히 머릿결은 선을 따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머리카락 중 보기 좋고 적합한 것만 살려주는 센스와 표현력이 필요하죠. 또 입체감과 명암을 어필하게끔 흐름을 잡고 선을 긋는 것도 연습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화이트로 광택 포인트를 잘 잡아주면 생동감이 살아납니다. 처음엔 위치를 암기해두면 좋아요. 반짝이는 곳 외에도 돌출되거나 꺾인 포인트 등을 화이트로 강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아크릴용 바니쉬를 평붓으로 발라줄 건데요. 꼭 이렇게 부어놓고 시작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쨌든 고르게 여러 방향으로 잘 펴발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바니쉬통에 써있는 주의사항도 꼭 읽어주시고요. 처음엔 좀 뿌옇게 보이겠지만 마르면서 투명해질 겁니다. 발색도 살아나고 윤기도 흐르는 고막 코팅이 되지요. 작업 중 옆에서 그린 수강생 작도 함께 올려봅니다. 이렇게 지인이나 가족을 그려 선물하면 참 좋겠지요.